I'd like to return to the classic. 1983년 칸 영화제에 출품됐다가 사라진 전설의 영화 아지트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우연히 발견돼 처음 한국에서 개봉됐을 때 한 30명 조금 넘는 우리들이 영화를 봤던 너 그거 찍고 자살했다던데 내 영화는 가짜다 뭐 이런 말 한 줄 써놓고 죽었다잖아 자기 영화 필름 다 태워버리고 그 영화 여주인공이요 고정아 예, 뜬금없이 잠적하더니 도로 은퇴를 결심했어 아직까지 연락이 두절이지 다큐처럼 찍고 영화처럼 편집을 해서 형은 바로 독립영화계 스타처럼 뜰 수가 있는 거지 저작권료 때문에 몇 놈 KBS World